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회계 변경했죠, 그죠? 오늘은 오류 수정입니다. 오류 수정. 예, 교재는 389쪽입니다. 389쪽 오류 수정.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오류 수정이다. 오류는 틀린 거죠, 그죠? 틀린 걸 고치는 겁니다. 틀리는 거. 예.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래가 생겼습니다. 잡비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죠? 이걸 이제 분기하죠. 분기하는데 차변에 이렇게 분기했습니다. 그죠? 차변에 잡비, 대변에 현금 맞죠? 맞습니까? 틀렸죠? 아니, 100원 할까 80원 했잖아. 그죠? 잘못했죠, 그죠? 이게 오류입니다. 오류. 오류. 알겠죠? 오류. 오류가 생겼죠, 그죠? 금액 숫자 틀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이걸 고치고 100원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걸 수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장부 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이걸 수정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잡비 20원, 그죠? 현금 20원이라면 되죠. 그러면 100원 되잖아. 이렇게 수정 분기를, 이걸 수정 분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정 분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120원 돼 있다. 그럼 빼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현금 20원, 대변에 잡비 20원, 이런 식으로. 이래 해줍니다. 요런 이제 수정합니다. 여기 이제 수정해줘, 그죠? 예, 여기 이제 수정 분기를 하는 겁니다. 수정 분기했죠, 그죠? 근데 요 경우는 우리가 요거는 단기분 오류입니다. 올해, 금년도, 즉, 장부를 마감하기 전이라면, 요래 하면 되죠. 장부 마감하기 전이라면. 근데 만약에 이게 작년도 걸 올해 발견했다, 그죠? 정기분 오류랍니다. 작년도. 그럼 장부 마감이 끝나버렸잖아. 장부 마감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비용 1천 원 하면 안 되고, 요래 합니다. 계정 감목을. 정기, 오류, 수정, 손실 20원, 대변에 현금 20원, 이래 줍니다. 작년도 겁니다. 정기, 오류, 수정, 손실 20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예. 근데 이 금액이, 이 20원이, 그냥 20원이 아니고, 만약 20억이다. 금액이 크죠? 이거 우리가 중대한 오류라 이랍니다. 중대한 오류. 금액이 20억이라면 크잖아, 그죠? 중대한 오류는. 이런 중대한 오류는 이것도 비용인데 비용 처리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이거는 잉여금, 자본에서 수정해줘야 됩니다. 자본에서. 그래서 이거는 정기 2월 잉여금에서 수정한다. 이렇게. 예. 자, 다시. 이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오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요렇게 하는 거는 단기분 오류. 단기에 발생했을 때. 작년도 오류를 올해 발견했다. 마감 끝났다. 이건 마감 전. 이건 마감 후입니다. 그죠? 예, 했는데. 이거는 금액이 크다. 이거죠. 중대하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금액이 크다. 이래 이해하세요. 뭐 중대하다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오류다 하는 거는 말하면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회계에서 가장 포인트가 금액이 크다, 요리 이해하세요. 아, 그러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중대한 오를 때는 정기율 잉여금을 수정한다. 아시겠죠? 그죠? 아, 요렇게 한다. 요거 하나 아시면 돼요. 요게 기본 오류 수정입니다. 요게 우리가 기본 오류 수정이 요런 거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잡비 100원을 현금 지급하고, 그죠? 요 오류인데, 만약 이 오류의 붕괴를 이래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잡비로 하지 아니하고 상품을 해버렸습니다. 상품 100원, 그죠? 대변에 현금 100원 이래 했답니다. 이게 잘못됐잖아, 그죠? 잡비 할 것을 이게 오류 생겼죠. 이제 이건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아, 요 상품이 잘못됐잖아, 그죠? 잡비하고 이래 해서는 이걸 없애야 되잖아. 이걸 없애야 될 때는 반대편에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상품 100원 이렇게 없앴죠. 이 자리에 뭐가 와야죠? 잡비 100원. 이게 수정 붕괴. 요래 수정한 거죠. 알겠죠? 요래 한다. 요거 기본 하나 알아놓으시면 돼. 알겠죠? 없앨 때는 대변. 추가할 때는 같은 변에. 같은, 이제, 다른 변이 얼마 없어지는 거잖아. 그죠? 요게, 요게 수정 붕괴다 하는 거 아시면 돼. 알겠죠? 요거 하나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게 기본 우리가 수정 붕괴다 하는 거 아시고. 자,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걸 말씀드릴게요. 상품을 외상 매입했다. 뭐, 상품 100원을 외상 매입하고, 매입하다. 예, 매입하다. 매입하다 할게요. 차변에 상품 100원, 대변에 외상 매입 100원 돼야 되잖아. 그죠?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정상 분기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을 말하면은, 첫째, 누락했다. 이겁니다. 누락. 이걸 누락한 경우,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락했다. 문제에서 상품 100원을 외상 매입하고 기장을 누락한 경우에 다음 항목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이 이거잖아. 그죠? 차변의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를 해야 되는, 이걸 누락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뭐가, 어떻게,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자산 증가가 누락됐으니까, 자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과소되죠. 자산 증가를 안 했으니까, 과소. 그죠? 과소 개선되고, 부채는, 부채도 과소. 자산이 작아지고 부채도 작아져 버리면 자본은 변동이 없다. 자본은 불변. 알겠죠? 자, 잘 들으세요. 자산이 적어졌습니다. 자산이 적어졌습니다. 그죠? 이익 어떻게 될까요? 이익도 적어진다. 부채가 작아졌다. 이익은 커지고, 적어지다 커지니까 결국은 이익은, 그죠?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전체 이익은 불변이잖아. 그죠? 이익은 불변. 요런 현상이 생기죠. 제가 빼버릴까요? 예. 자산이 작아졌다, 이익도 작아지잖아. 그, 이런 걸 갖다가 막 다섯 개를 이렇게 해놔버리죠. 틀린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한 거래의 기장 누락한 경우에 다음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여겨했다? 틀린 거 찾아봐라. 이랍니다. 그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죠? 아, 매입했으면은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인데 이걸 누락했다 그랬으니까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여기 기본이잖아. 그죠? 똑같이 둘, 가운데 없으니까 자본은 변동이 없고 이익도 변동이 없죠. 왜? 자산이 적어지면 이익은 적어지고 부채가 적어지면 이익은 커져서 이게 결국 커졌다가 적어져 버리니까 불매이잖아. 그죠? 알겠죠? 요런 모양 문제 기본만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보세요. 상품만 누락했다. 아, 상품은, 예, 이 상품은 수정했다. 자. 수정했다면은 이제,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품을 외상 매입했다. 그죠? 그러면 상품 100원, 예상 매금 100원, 이걸 누락했다 그랬잖아. 그죠? 누락했는데, 요 누락했는데, 누락했는데, 기말 재고 자산 실사를 할 때, 창고에 확인하다 보니까 상품 누락분을 발견했다 이겁니다. 그, 요거는 발견했다 그랬죠. 발견했으니까, 이 자산의 감소는 이제 발견했으니까 오류가 아니죠. 그죠? 요거만 오류잖아. 그죠? 이해하시겠죠? 상품은 수정했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 요 말 요렇게 합니다. 말을 갖다가 상품은 기말 재고 자산 실사 시에 발견했다. 그래 수정했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실사를 할 때. 장부사에 누락됐는데 창고 가서 실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할 때 발견했다 이거죠. 그죠? 요거는 누락 아니잖아. 요거만 누락이죠. 자, 그럼 요거만 누락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부채만 뭐가 됐습니까? 감소가 됐죠. 그죠? 부채만 감소된 겁니다. 요거는 두 개 감소됐죠. 요것도 감소, 요거 감소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 볼배이죠. 그죠? 이익도 볼배이고. 그러면 부채만 감소됐으니까 요 결과, 그러면 자본 어떻게 될까요? 자본은? 네? 자,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이니까 요게 10원. 요게 뭐, 부채, 예? 4원. 자본 6원이다. 보시면 되잖아. 요 부채가 적어지면 자본은 커지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산이 커지면 자본이 커진다. 알겠죠? 예. 그 부채가 작아지면 요건 일정하니까. 요게 작아지면 요거는 커지겠죠. 그죠? 자본은 커진다. 알겠죠? 자본은 커졌다. 요게 작아지니까 요게 커지잖아. 여기 일정하면은. 그러면은 부채가 작아졌다. 이익 어떻게 돼요? 커지죠. 이익은 결국 커지죠. 그죠? 이렇게. 요게 변동사. 요거 두 개만 이해하시면은 문제를 갖다 자꾸 이렇게 막, 그죠? 요것저것 만듭니다. 우리는 기본만 알면은 약간 응용대가 나오는 거는 다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잖아. 그죠? 요걸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예,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류 수적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모양 요겁니다. 알겠죠? 요 모양이가 하나를 이해하시고, 자, 우선 여기에 대해서 좀 여기까지 하고 나서 또 우리 책을 한번 보고 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389쪽에 오류 수적 나오죠, 그죠? 오류 수적이다. 넘겨 볼까요? 예. 지금 390쪽 공원 잠깐 건너뛰고 뒤로 넘기세요. 넘어가서 예. 예, 지금 보세요. 394쪽에 8번 문제 보세요. 8번 문제. 대한회사가 예. 9월 14일 날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회계 처리를 누락하였다 그랬습니다. 상품을 매입했는데 현금 주고 샀다 그죠? 매입하고 나서 이걸 장부상에 빠뜨렸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뒤로 읽어봅시다. 그런데 재고자산 평가시에 연말이죠. 연말에 평가시에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해당 상품은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재고액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죠? 수득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우리가 기말에 실사를 하다 보니까 재고를 파악해서 요거는 수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오류가 수정됐다 이 말이죠. 요거 오류가 아니다 이거죠. 요것만 오류가 생겼잖아. 자, 그러면 요 결과 현금이라는 자산, 현금이라는 자산이 지금 대변이 있다는 것은 감소잖아, 그죠? 자산 감소가 누락됐습니다. 자산에서 뺄 걸 안 뺐으니까 대변이 자산이 감소잖아, 빼야 되잖아. 뺄 걸 안 뺐으니까 자산이 어떻게 돼? 커져 있잖아. 그죠? 아시겠죠? 뺄 걸 안 뺐으니까 커져 있지. 자, 요 결과가 생겨요. 자산. 자산이 커졌습니다. 요 결과 자본 어떻게 될까요? 자본도 커지고 이익도 어떻게 되고 커지고 끝.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문제 볼까요? 9월 14일 회계 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가 재무제표 자산과 이익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자산 어떻게 되고 과대. 그죠? 2번이네. 과대. 아니면 5번이죠. 그죠? 이익은 뭐 되고? 과대. 과대, 과대니까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요 모양 문제. 좀 잘 기억하세요. 자, 하나만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모양인데. 이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자, 보세요. 외상 매입금을,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현금 지급했다.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것을 누락했다. 누락. 요걸 누락, 요걸 누락한 경우. 누락한 경우.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정상적으로 분기를 한다면은 외상 매입금 얼마, 대변의 현금으로 되겠죠. 그죠? 요걸 빠뜨렸다 이겁니다. 누락했다. 그러면 요 결과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현금이라는 자산. 여기 변동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그죠? 외상 매입금은 부채인데, 부채가 차변이 딴 거는 감소잖아. 감소. 부채 감소를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 부채가 뺄 걸 안 뺐다 이 말이죠. 그럼 부채가 커져 있잖아. 그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에 있죠. 자산이 대변에, 자산이 감소잖아. 그죠? 감소. 자산을 뺄 걸 안 뺐으니까 자산도 커져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부채가 커졌고 자산이 커졌습니다. 이 결과 자본은 변동이 없죠. 그죠? 이익은 마찬가지 변동이 없겠지. 그죠? 왜? 부채가 커졌으면 이익은 적어지고 자산은 이익은 커져버리니까 결국 변동 없잖아. 이게 같이 커져버렸으니까, 이게 같이 커져버렸으니까 이게 12, 이게 6, 똑같잖아. 그죠? 예, 그래서 자본의 변동 없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 모양, 예, 요거 좀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래해서, 우리 이제 회계, 오류 수정은 기본이 이런 거다. 하나 잘 아세요. 400쪽을 한번 보세요. 400페이지, 400쪽. 예,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오류, 뭐에 좀 다양합니다. 좀 끊어서 말씀해 드려야 됩니다. 9번 한번 보세요. 재고 자산에 대한 실지 재고 조사법을 채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기말에 상품의 외상 매입 기장을 누락하여 기말 재고자산 실사에서 생략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요 문제도 한번 보세요. 지금 문제가 상품의 외상 매입에 대한 기장이다. 상품을 배상으로 매입했습니다. 요 기장을 누락했답니다. 누락. 그리고 기말 실사에서도 누락됐다. 이 오류가 아래 자산 부채 주주 지분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랬죠. 주주 지분이라는 건 자본을 말합니다. 자본. 예. 그럼 보세요. 여기 누락됐으니까 요거는 상품은 자산이죠. 외상 매입은 부채잖아. 그죠? 자산의 증가, 상품이나 자산의 증가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감소됐죠. 그죠? 죽어졌고, 외상 매입금에는 부채가 증가됐는데, 증가할 길이 또 빠졌으니까 부채가 감소됐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작아졌고, 부채가 작아졌으니까 자본은 결국 변동이 없죠. 그죠? 불변, 이익도 불변이죠. 그죠? 그렇죠? 이거 찾으면 됩니다. 자. 자산은 과소 찾고, 부채 과소 찾고, 주주 지분 자본은 불변, 이익도 불변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죠? 정답 3번입니다. 그렇죠? 3번 답. 아시겠죠? 예. 요런 모양 문제. 예, 됐습니다. 됐고. 자, 이번에는, 요 모양 하나, 이제 예제 1번, 2번, 3번 했으니까, 이제 요 순서 예제 4번을 할게요. 예제 4번. 요 모양, 보세요. 4번 모양, 요거. 요겁니다. 상품 계정에서 여기 기초, 기말, 여기 매입 매출원가죠. 같다 그죠?
기초, 기말, 메인, 메추름가. 기억나죠, 그죠? 예, 메추름가 같다, 그죠? 또 하나.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이죠. 같다, 그죠? 예.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405쪽에 19번 문제 한번 보세요. 19번 문제. 19번 한번 보세요. 여기서 문제를 만드는 거죠. 19번 한번 보세요. 장부를 마감하고 손익계산서에, 그죠? 작성했는데, 기초재고자산은 52만원 과소계상되었다. 기말자산은 10만원 과대되었다. 이러한 회계처리로 매출액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물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요 모양이잖아요. 요 모양, 그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기초재고자산이 52만원 과소됐다. 기말재고자산 이게 10만원 과대 계산됐다. 이랬죠. 이 결과, 이 매출원가에는 어떤 양이 있느냐, 이거 묻잖아. 그죠? 이해됩니까? 자, 보세요. 이 같은 면이 있잖아. 그죠? 이거 커지면 이거 어떻게 해? 작아지겠지, 뭐. 그죠? 이건 작아지고. 이거는, 이게 지금 이것도 적어지지, 그죠? 52만원 작아진다. 결과 얼마? 62만원 적어졌다, 이 말이죠. 그죠? 정답. 62만원 과소계산. 그 같은 변엔 요 금액이 커지면 요거는 적어지잖아. 요게 적어지면 요거 커지는 거고. 그죠? 요게 커지면 요것도 커지고, 요게 작으면 요것도 작아지고, 요게 작으면 요거 작아지고, 커지면 커지고, 요게 커지면 요거는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지죠. 그죠? 18번. AB에 들어갈 내용으로, 정확히 표시한 한번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요 모양은, 여기에서 문제를 만드는 거죠. 이 두 문제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기초재고자산이 요게 얼만큼 평가되고, 기말재고자산이 얼마큼 평가됐다, 그죠? 요 결과, 이익이 23만 원만큼 커졌다. 요 23만 원만 커졌다,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지금 기초재고자산이 과로 돼 있죠, 그죠? 근데 기말재고자산이 여기 주어졌네, 그죠? 8만 원만큼 과대됐다. 이게 커졌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어떤 변동이 있었느냐, 묻습니다. 요 원리하고 똑같잖아, 뭐야.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도 이게 지금 8만 원 커졌으면 이것도 8만 원 커졌겠죠. 그죠? 8만원 되는 거 8만원 돼. 요 8만원대를 빼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15만원 남죠? 15만원 대가 남다. 그죠? 15만원 되니까, 요거 같은 면이 있으니까. 15만원 대, 요거 얼마? 15만원 소. 그죠? 15만원 소다. 소. 되죠? 15만원 과, 소. 아시겠죠? 그죠? 예, 요래서 우리 회계 변경, 예, 오류 수정은 요렇게 해서 네 번째 했고, 이제 마지막. 예, 이제 다섯 번째. 예, 요번에 이제 예제 옵니다. 자, 이제 요, 바로 요 원리입니다. 자, 기말이 커지면, 요게 커지면 요것도 커지죠, 그죠? 그렇죠? 기말이 커지면은 이익도 커진다. 기초가 커지면은 이익은 작아지겠죠. 요거에 커지면 요거는 커지고, 그죠? 요게 커지면 요거는 말 잡아했는데 다시 보세요. 요 기초가 커지면 요거는 작아지겠죠. 같은 배리 있으니까. 요게 커지면 요것도 커지고, 요게 커지면 요거는 작아지버립니다. 그죠? 그 기말과 이익은 항상 비례한다 그랬죠. 요거는 반대다. 그죠? 아시겠죠? 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겁니다. 그죠? 기말이 과대 계상되었다. 요 커진 결과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거죠. 요 기말이 커졌다. 만약 2001년도다. 요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예. 기말이 커졌다. 그러면은 요 기말이 실제보다 과대 계산되었다. 그러면은 요 결과 이익이 커졌겠죠.
그죠? 이 커지고. 그 기말이 커졌다면 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될까요? 그죠? 기초가 커지죠. 그대로 넘어가잖아. 그죠? 그럼 2년도 와서 요 기초는 커졌으면 요때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커졌으면 이건 작아지겠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묻는 게 뭐를 묻느냐 하면은 요 1년도에 기말이 과열됐을 때 이익에 미친 영향을 묻습니다. 여기 영향이 없죠. 여기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죠? 요걸 묻죠. 요거, 요거. 알겠죠? 다시 또 보세요. 이익이 커졌으면은 그해 기말 잉여금도 커졌겠죠. 그죠? 이익이 작아졌다면은 기말 잉여금도 작아졌겠죠. 그런데 여기서 요 기말 잉여금이 넘어오면은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죠? 기초 잉여금 되죠. 그대로 넘어옵니다. 대가 넘어오죠, 이렇게. 그럼 2년도에 기초가 커졌다면은 2년도에 기초가 커졌다면 2년도 기말 어떻게 될까요? 커졌죠. 그죠? 기초가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지잖아. 같은 연도니까.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변동을 볼게요. 요 기말 잉여금은 커졌고 그 다음에 기말잉여금 보세요. 2년도에 기말잉여금 어떻게 됐습니까? 소고 되니까 결국 요거끼리 서로 상계돼 버리잖아. 그죠? 상계. 요렇게 돼 버리죠. 결과적으로 기말이 커졌다면은 이익은 커졌다가 작아지지만은 기말잉여금만 커지고 여기는 변동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다시 줄여버려 이래 됩니다. 요래 되죠, 요렇게.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간추려버리면은 요래 된다, 그죠? 요래 되죠, 이렇게. 요 모양.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왜 이래 되느냐를 말씀드렸고, 결론과 결과만 합시다. 자, 요거 하나. 요 모양이잖아. 그죠? 이건 이제 영향이 없다. 3년도는 없다. 그래서 1년도에 기말이 커졌다면은 이익은 커지고, 그 다음에 이익은 적어지고, 그죠? 그 잉여금도 커진데, 1년도 커지면 여기 커졌다면 여기 커지고, 여기도 커지는데, 요거는 변동이 없고, 여기는 변동이 있다. 그죠? 반대. 그죠? 대가 소가 되잖아. 요 모양. 그러면은 요게 소, 과, 소다. 소. 소, 요거는 대. 대면은 대, 요거는 소. 아시겠죠?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 응용해서 문제 한번 만들어 볼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이 나옵니다. 1년도, 2년도. 이제 문제 조금 이제 하나만 하면 너무 간단하니까 이렇게 만들죠. 기말이 500원 커졌다. 2년도에는 300원이 또 커졌다. 3년도에 와서는 뭐, 예를 들어서 600원이 작아졌다.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 이 결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 연도별로. 또 하나는 이 오류가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물었어. 이렇게. 이름 묻죠. 자, 그럼 우리 요령을 보세요. 요령을 할게요. 보세요. 자, 요 500원 대만 먼저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500원 대잖아. 그죠? 내려옵니다. 500원 대 그대로 내려오죠. 그죠? 요것도 500원 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300원 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죠? 그대로 내려왔죠? 알겠죠? 그죠? 그대로. 요 그대로 내려왔잖아. 그대로. 똑같이. 단, 이익은 다음 넘어가는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 500원 대가 다음에 가면 뭐가 되죠? 그렇죠. 500원 소가 되고, 요 300원 대가 넘으면 뭐가 되고? 300원 소가 되고, 600원 소 넘으면 여기 와서는 600원 대가 되고, 끝. 그러면 물어보는 거, 1년도에 이익은 뭐 500원 대,
기말에 500원 대가 되는데, 2년도에는 뭐가 되죠? 요 두 개 있잖아. 그건 뭐죠? 200원 소. 요거는 300원 대. 3도는 뭐가 되죠? 900원 소 되잖아. 900원 소, 600원 소. 답. 끝. 아시겠죠? 하나만 더 할게요. 1년도와 2년도와 3도다. 그죠? 기말 재고가 1년도에 700원이 과소됐고, 500원이 또 과소됐다가 여기 와서는 400원이 과대됐다. 이 결과 이익에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700원 소는 그 내려온다. 그죠? 700원 소고 여기도 700원 소고 이건 500원 소고 여기도 500원 소고 그대로 400원 되고, 400원 되다, 그죠? 하고 나서, 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하나. 자, 뭐라 그랬죠? 그죠? 2로 넘어갑니다, 그죠? 뭐, 700원 돼. 넘어가면 뭐 되죠? 500원 돼. 끝났죠? 그럼 답, 1년도에 물어봤으면 얼마? 700원 소가 되고, 2년도 뭐가 되고, 이거 뭐, 200원 돼. 그죠? 3년도 뭐가 되고, 900원 돼. 기말이면 똑같으니까. 그 기말과 기말이 같다, 그죠? 결국은. 예. 그렇잖아, 그죠? 여기 갔다. 이건 뭐 할 것도 없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잖아. 요게 우리는 자동 조정오류를 합니다. 왜? 이 커졌다가 작아져 버리니까. 이걸 뭐라 하느냐? 자동 조정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동 조정오류. 이익의 연도에서 자동으로 수정되어 버리잖아. 그죠? 당의 연도는 이익이 커졌죠. 원래는. 그 다음에는 또 적어지지만은 합쳐버리면 결국은 같아져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라 합니다. 자동 조정 오류. 그래서 이걸 이제 자동 조정 오류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자동 조정된다. 그 요거 반대말이 뭘까요? 그렇죠. 비자동 조정 오류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정 안 하면 계속 오류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 대표적인 이제 감가 상업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의 대표를 하면은 뭐죠? 기말 재고의 오류다. 기말요금. 그럼 요 자동 오류에 하면은 요건 첫째 기말 재고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건데 요 기말과 똑같은 성격이 있죠. 다음에 넘어가는 거 바로 뭐냐면은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오류. 그래서 요게 이론 문제 나올 때를 대비해서 알아놔야 돼요. 요런 모양 계사 문제 나올 때 요것만 내는데 이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물을 때는 다음 중 자동 조정 오류가 아닌 걸 하면은 이게 다섯 개니까, 그죠? 한 개 엉뚱하게 여놓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기말,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어선 오류다, 자동 조정 오류다. 요거 외에는 모두 뭐다? 비자동 조정 오류를 아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뭐가 있다? 감가 상각비 오류가 있다. 또 뭐 자본 지출을 갖다가 수익주를 잘못 처리했다, 이런 오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